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추운 북극 지방에 사는 이누이트족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우리가 보통 에스키모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인데요. 사실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본인들을 이누이트라고 부른답니다. 이누이트라는 말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 친구들이 전래동화를 들으며 자라온 것처럼 이누이트들에게도 대대로 전해오는 전설이 많다고 해요. 그 중에 오늘 신나는 동화 여행에서 함께할 이야기는 북극곰과 할머니의 애틋하고 따뜻한 사랑 이야기랍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들으러 가볼까요? 북극곰 아들. 북쪽 땅 이누이트 마을 언저리의 작은 오두막에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사냥을 해줄 힘센 아들도 없고 가족도 없었죠. 할머니는 물고기를 잡거나 나무 열매를 따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얻어먹기도 했죠. 어느 날 할머니는 얼음 벌판에 나갔다가 하얀 아기 곰을 만났어요. 아마도 엄마 곰이 죽은 것 같았죠. 그래서 할머니는 아기 곰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아기 곰에게 얼마 안 되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너는 이제부터 쿠니쿠주쿠야. 내 아들 쿠니쿠주쿠. 쿠니쿠주쿠는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쿠니쿠주쿠는 복슬복슬하고 사랑스러운 아기 곰이었어요. 마을 아이들도 쿠니쿠주쿠와 노는 것을 좋아해서 눈밭에서 함께 뒹굴고 미끄럼을 탔죠. 봄, 여름이 가고 길고 어두운 겨울도 지나갔습니다. 쿠니쿠주쿠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쿠니쿠주쿠는 크고 튼튼하게 자라서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기와 물고기뿐 아니라 따뜻한 털과 죽과 고래기름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누이트 마을의 풍습에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죠.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들 와서 가져가게. 모두 나눠 가져도 남아.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을 받아갔어요. 하지만 사냥꾼들은 쿠니쿠주쿠가 자기들보다 사냥을 더 잘한다고 몹시 화가 났죠. 그리고 쿠니쿠주쿠를 데리고 있는 할머니에게 몹시 샘이 났답니다. 마침내 사냥꾼들은 쿠니쿠주쿠를 죽이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엿듣고 할머니한테 달려와서 알려주었어요. 할머니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어린 쿠니쿠주쿠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쿠니쿠주쿠는 내 아들이야. 제발 살려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 곰은 몸집도 점점 커지고 힘도 세지고 있어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위험하다고요. 내일 그 곰을 잡을 거예요. 그럼 마을 사람들 모두 곰고기를 실컷 먹고 곰가죽으로 따뜻한 옷도 해입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쿠니쿠주쿠한테 당장 떠나라고 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어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할머니는 쿠니쿠주쿠에게 자기를 잊지 말라면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쿠니쿠주쿠는 그렇게 떠났어요. 할머니와 아이들은 쿠니쿠주쿠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죠.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따금 몹시 외롭고 배가 고프면 할머니는 이른 아침에 집을 나와 멀리 얼음 벌판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쿠니쿠주쿠야! 내 아들 쿠니쿠주쿠야! 하고 소리쳐 불렀죠. 그러면 얼마 안 있어 커다란 북극곰이 할머니한테로 달려왔습니다. 눈부신 털을 가진 크고 힘센 북극곰, 바로 쿠니쿠주쿠였죠.
할머니는 언제나 쿠니쿠주쿠가 다친 데는 없는지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그러고 나면 쿠니쿠주쿠는 연어와 바다표범을 잡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쿠니쿠주쿠와 함께 먹고 나서 남은 것은 집으로 가지고 갔죠. 여러 해 동안 할머니와 쿠니쿠주쿠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 착한 북극곰 쿠니쿠주쿠와 북극곰을 아들로 삼은 할머니 이야기는 지금도 이누이트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답니다. 쿠니쿠주쿠를 끝까지 지키려는 할머니의 깊은 사랑과 또 그 할머니를 사랑하는 북극곰 쿠니쿠주쿠의 너무도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 간에도 가능한 일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답니다. 마음은 서로 통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